자, 도함수의 활용이에요. 도함수의 활용 원이고요. 도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도함수의 활용 원은 뭐냐면요. 우리가 도함수, 즉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접선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겠다라는 거야. 결국엔 도함수 활용 원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도함수를 가지고 어떻게 접선을 구하는 데 활용을 하느냐? 잘 보세요. 어떠한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점의 좌표 a, fa가 되겠죠? a, fa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지나가는 접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접선. 자, 이렇게 생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그첫 번째, 곡선 위에 한점알 때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자,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f'의 a가 뭐야? f'의 a는 우리가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했었죠. 얘는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배웠어. 다시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도 배웠어. 그리고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도 배웠습니다. 이걸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f'a가 갖는 성질이 이게 왜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게 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지는 기하적인 성질은 내가 이전에 미분계수와 도함수에 대해 설명하는 그전 단원 내용에서 설명을 했어서 그거는 이해가 갔니?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걸 그냥 외워도 돼. 알면 돼요, 그냥. 자, 무엇을 배웠었냐면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쵸? x가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의 1이라고. 자, f'의 x를 구합니다. ex죠. 도함수를 구했어요. 야, 도함수. 내가 그리고도 맨날 얘기하잖아. 도함수를 왜 구해? 도함수 왜 구해요? 미분계수 구하려고. 미분을 하는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미분을 하는 이유는 도함수를 구하기 위하여. 빠르게 하는 거야. 미분을 통해서. 그럼 도함수를 왜 구해, 결국엔? 미분계수 구하려고. 여기다가 1 대입하면 f'의 1이 구해져. 요게 바로 뭐야? 바로 요놈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세우기. 고1 때 배우셨죠? 직선의 방정식 세우기에 대해서 고1 점과 좌표, 그 다음 단원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배우셨어요.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뭘 배운 게 있었냐면은 기울기가 m이고 m 그리고 x1, y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 식이 y는 자 y-y1은 m의 x-x1이다라고 배웠어. 그게 고1 때 배운 내용이야. 이거 알고 있죠, 이 공식. 그거대로 하면 돼요. 야, 내가 곡선 위에 한점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겠어? f'a가 기울기가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럼 기울기는 f 프라임 a니까 점 알아? 기울기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식 세우면 되는 거지. y 마이너스 f a. y 좌표 쓰는 거야. 는 기울기 f 프라임의 a x 마이너스 a. 요거대로 그냥 한 거예요. m 자리에다 f 프라임 a 집어넣은 것밖에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이해하세요. 그냥 필기하지 마세요. 얘 위의 점인 2,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자, 그러면 내가 니네들이 의식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내가 항상 직선을 구할 때에는 기울기랑 점 알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앞으로도 계속. 무조건 내가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직선을 구하기 위해선 기울기와 점을 알아야 돼. 그런데 점은 안 해. 그럼 뭘 알아야 돼? 기울기를 알아야 돼. 이 콤마 0이 접점이니까 접점에서의 기울기 f'의 2를 구해야 되겠네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 생각의 순환이 그래야 돼. 자, 근데 f'의 2를 구하려면 f'의 x를 구해야 되겠지요. 미분을 통해서 구해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4고요. 2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12 마이너스 4. 8이네. 이게 바로 뭐야? 기울기. 그러면 식 세우면 끝인 거야. 기울기에 x 마이너스 2. 끝. 이게 접선이야. 얘 위에 있는 2,0에서의 접선이야. 그냥.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라고. 두 번째. 기울기 할 때. 자, 기울기 할 때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야, 내가 어떠한 함수 y는 fx가 이렇게 있었대. 얘 위에서 기울기가 m자리인 접선을 찾으래. 아니, 필기하지 마, 그냥. 보기만 해. 필기 안 해도 돼. 필기 필요가 없어, 어차피. 기울기 m자리 접선 구하래. 그러면 m자리 접선이 이런 방식으로 아마 나오게 될 거야. 그치? 하나만 나오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니네들이 그러면 잘 봐. 기울기 알잖아. 그럼 뭐 알아야지 식 세울 수 있어? 점 알아야지. 그치?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뭐랑 뭐 알아야 돼? 기울기랑 점을 알아야 되는 거야. 점을 알잖아. 그래서 점을 알잖아. 그래서 기울기 구한 거였고. 기울기 알잖아. 뭐 알아야 돼? 점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점을 모르잖아. 그래서 점을 구해야 된다. 결국 공식 아닙니다. 얘 예. 공식 아니에요. 항상 풀어나가는 메카닉? 아, 메카닉이야. 메카닉은 스타크래프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메카니테란 나 이제 옛날 스타 좀 했어. 내 세대는 그 세대거든. 니네들은 롤 세대고. 요즘도 롤 하냐, 애들? 야, 롤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니야? 무슨 10년째 애들 롤 하니? 그래? 나땐 승급은 없었지. 승급은 없었는데 애들끼리 그런 거 있잖아. 승패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잠깐 그 서버 뭐였지? 하여튼 거기서 배틀넷에서 나몇승몇 패야. 배틀넷이라고 있었어요. 스타크래프트 온라인. 근데 그 서버도 막 이렇게 있어서 무슨 뉴욕 서버, 아시아 서버 막 이렇게 있었는데 아시아 서버는 거의 한국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방제가 한글로 써져 있으면 외국인들은 안 들어와. 들어와봤자 재미가 없어, 걔네들은. 한국인들이 훨씬 잘하니까. 아니,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은 더 했지. 옛날에도. 그리고 오늘 좀 하다가 좀, 많이 졌어. 기분 좀, 이게 좀 리프레시 하고 싶어. 이기고 싶어. 그럼 유럽 서버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외국 서버 들어가면은, 뭐, 야, 그냥 갖고 놀아, 그냥. 막 이거 해보고 싶은 거막 하는 거 막. 일부러 막 핵도 만들어서 핵도 쏘고. 별거 다 해.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 돼. 걔네들은, 야, 우리들은 다 단축키로 하잖아. 그리고 막 부대 지정하고 막, 이렇게 해. 걔네들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 했었거든, 그때 당시에. 그냥 걔네들은 다 마우스. 우리는 마우스보다 이 손이 더 빨라. 구대 지정하고 단축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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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뭐뭐 이렇게 해서 막 만들기. 어차피 다 외우고 있으니까 단축키. 그치? 나도 그 세대니까. 고등학교 때도 스타크래프트 했죠. 나 중학교 때 스타크래프트 나왔어요. 오리지널이, 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이 있었거든요. 그땐 매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테란을 안 했어. 테란이 매딕이 없으면 겁나 약해. 그래서 테란을 다들 안 했어.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그러다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브루드워라고 확장팩이 나온 거야. 근데 이때 매딕이 들어왔네? 난리가 났지, 이제. 테란이 겁나 세지기 시작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재밌게 했었어요. 선생님, 그거보다 선생님은 FPS 슈팅 게임을 잘해요. 전 옛날에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카운터 스트라이크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어? 카운터 스트라이크. 카운터 스트라이크 지금도 있잖아. 하프라이프, 카운터 스트라이크. 그 다음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겁나 재미가 없어진 거야. 이거 뭐냐면 줌 땡기면 줌이 바로 땡겨지는 게 아니라 딜레이가 있는 거야. 한 1초, 2초 있는 거야. 그만두고 서든 어택으로 넘어갔어요. 군대 갔다 와서. 서든 어택 좀 했죠. 그래서 좀잘 썼어요. 좀 많이 잘 썼어. 그때 막 승률 대위 때까지인가? 근데 나는 거의 공방전을 잘안 했고 클랜전을 많이 했거든? 근데 킬 데스가 82%인가까지 했었어. 82%였어. 킬 데스가. 근데 그러다가 계속 공방전 안 하고 클랜전만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킬 데스가 나중에 떨어지더라고. 한60몇 퍼까지 떨어지더라고. 그런데 대두 무슨 대두가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아니 서든 어택이 무슨 대두 모드?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 너 게임 좀 하는구나. 안 해? 대두 모드 있고 막 그런 거야. 대가리가 겁나 큰 거야. 그냥 얘네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두가 커. 1대 1 비율. 대가리가 크니까 맞추기 쉽잖아. 난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만뒀어. 근데 난 배틀그라운드는 못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그때 당시 컴퓨터가 안 받쳐줘서. 그리고 결혼하고 나왔거든, 배틀그라운드가. 결혼하면 게임을 못해요. 지금 게임 아예 안 해요. 우리 애기들은 아직 게임할 수준이 안 돼요. 7살. 모르겠어. 그건 또 내가 지금이랑 50대 때랑 또 다를 테니까 생각이. 게임? 굳이 뭐. 근데 심심하면 하긴 할것 같은데. 아, 선생님, 배틀그라운드 근데 그 핸드폰으로는 했었어. 와이프 몰래. 핸드폰으로는 좀 했었어. 배틀그라운드. 요즘에 재미가 없더라. 아, 그리고 핵 쓰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싫어. 재미가 없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뭐 버그가 아니라 핵? 그러니까 뭐 불법 프로그램 갖다가 자동으로 에임이란 말이죠. 아무튼 그런 게 자동으로 맞추게끔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손가락 딸깍하면 그냥 가서 슉! 탕! 이렇게 쏘는 거야. 그런 거야. 아니, 그리고 말이 안 돼. 움직임이 뭐냐면은 폰배그잖아. 뻔히 이렇게 움직이거든? 아, 물론 사실 우리나라 1위 하는 사람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손가락 3개 쓰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아이패드로 해서. 겁나 잘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 하는 거 보면서는 그래도 이해가 갔어. 근데 내가 하다 보면은 날 죽이는 놈도 이렇게 죽이고 나면 이렇게 뜨잖아. 보이잖아. 걔가 플레이한 게. 이게 말이 안 돼. 움직이면서 끌어치고서 막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동시 조작이 이게 된다고 이게? 뻔히 뭐 이런 거 같다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같다. 아니 근데 난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야 배틀그라운드 하면은 배그 하면은 야 내가 심지어 어떤 적도 있어. 아, 그 맵이 이름이 기억이 안, 아, 그 위치 기억이 안 난다 이름이. 근데 내가 2층에 테라스에 칸막이가 있었어. 거기에 내가 쭈그리고 누워 엎드려서 나안 보이게 거기에 누워 있었어. 근데 자동차 타고 가다 갑자기 내리더니 날팡 쏘고 가는 거야. 그래 죽었어.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무서워서 내가 숨어 있었거든.
걔가 막 학살하고 다니는 거 같아. 나 무서워서 거기 엎드려 있었어. 근데 자동차 타고 가더라고. 여기 지나가는구나 하다가 가더니 갑자기 언덕 위로 올라가다니 거기서 날팡 쏘고 가더라고. 내가 어이가 없는 거야. 이게 말이 되나?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만뒀어. 근데 그게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몇번 되니까, 아, 이건. 근데 다 한국 애들은 아닌 것 같았어. 다 중국 애들이 그러더라고. 보면 다 중국이었어. 그런 애들 보면 다. 불법 프로그램 쓰겠지. 아, 그렇게 해서 죽이면 뭔 재미야. 재밌긴 할것 같긴 한데. 리프레시 되잖아. 막 죽이고 막. 나 미분 겁나 못하다가, 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그걸로 한번 쭉, 그래서 또좀 죽이고, 리프레시 하고, 이건 겁나 못하면서, 그건 겁나 잘하는 거지. 아무튼 보자. 자, 봐.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냥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어? 나 기울기 안 해? 그럼 뭐 구해야 되지? 점 구해야 되네? 그럼 점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 항상 접점이야. 자, 다시. 무조건 접선을 구하려면 접점을 알아야 돼. 그게 포인트야. 다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선 무조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접점을 구하기야. 접점을 알아야지만 접선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접점 모르면 안 돼. 무조건 다 접점 구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볼게. 자, 그러니까 이것도 흐름만 이해를 하셔야 되죠. 이거 공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 공식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fx라고 하는 하함수가 x의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3차 함수였다라고 치자. 얘한테서 기울기가 2짜리인 접선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니네들은 생각이 들어요. 기울기 하는데 점 구해야 되겠네. 그럼 접점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고 기울기가 2니까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두는 거야. 그럼 접점을 뭐라고 둘까? 미지수 문자로 둬야 되겠죠. 뭐라고 둬요? 그래서 t라고 둡시다. 니네가 a를 했으니까. 그럼 여기가 t, ft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기울기가 2라는 얘기는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의 t죠. 그게 2가 나온다라는 방정식을 세우시는 겁니다. f'의 t. 자, 미분에서 t 갖다 대입하면 3t 제곱 플러스 2고요. 그게 2가 되는 t 값은 0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접점의 좌표가 찾아졌습니다. t는 0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봐봐. 이거 몇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지. 그치? 이게 만약에 기울기가 2가 아니라 3짜리는, 이게 만약에 3이야. 그러면 접선 몇개 나오겠어? 두개 나오겠지. 2차 방정식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니? 근데 얘는 하나 나오기도 해. 미안. 없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3차 방정식은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은 두 개, 한 개, 영 개. 이해가 가? 자, 다음.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접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접선이 하나 나왔지. 그러면 접점이 만약에, 이거 뭔 말인지 이해 가니? 이 방정식의 근이 만약에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접선 몇개 나와? 두개 나오는 거야. 결론. 또 중요한 게 나온 얘기죠. 뭐가 중요하다? 접선의 개수는 개수냐, 개수냐. 아무튼. 접점의 개수하고 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중요하게. 이거 시험 문제 겁나 잘 나온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접점의 좌표 찾자. 접점의 좌표가 x좌표가 0입니다. 그래서 0 갖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 나와요. 점 찾았고 기울기 알죠? 식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y는 2에 x 마이너스 0 마이너스 3. 끝. 접선 찾았죠. 됐니? 마지막 세 번째. 곡선 밖에 한정할 때. 자, 곡선 밖에 한 점을 알 때니까 이런 얘기야. 뭐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치자고.
내가 곡선 밖에 있는 어떠한 한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리고 싶은 거라고. 됐니? 자, 그랬을 때 이 접선을 구하자라는 거야. 어쨌든 주요 포인트는 다 똑같아. 뭘 구해야 돼? 접점 구해야 돼. 무조건 접점 구해야 돼. 그래서 흐름이 이런 겁니다. 곡선 밖에 한 점을 할 때는 접점도 구해야 되고 기울기도 구해야 하고 다 구해야 되는 거야. 다 구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런 거야. T방정식 세우기야. 그 T방정식이 뭐냐면요.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 T라고 놓고선 식을 세운다야. 그럼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돼. 이 점의 좌표가 T,FT가 될 것이고 얘의 기울기는 F'의 T가 될 테니까 Y는 F'의 T, X-T, 플러스 FT. 그리고 걔가 어느 점을 지나가? 바로 요 점. X1, Y1을 지나가기 때문에 X1, Y1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시면 이게 바로 T방정식이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T방정식을 풀면은 T값이 구해지면 그 T가 바로 뭐야? 접점의 X좌표가 구해진 거야. 그러면 접선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말해서는 이해가 안 갈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자, 해봅시다. 0,2가 곡선 밖에 있는 점이야. 근데 얘한테서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어버린대. 그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래. 되니?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그었어. 0,2에서 여기 곡선한테 선을 그었어. 접선을 그렸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우선순위야. 그래서 t라고 놓고 식을 세우자. y는 f't 미분에서 t 대입한 거야. 3t 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이게 뭐야? 접점의 좌표를 t라고 가정하고선 세운 접선의 방정식이야. 접점의 좌표를 t라고 가정하고 세운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지금. 근데 얘가 어딜 지나가요? 곡선 밖에 있는 0,2를 지나가죠. 집어넣어서 t 찾읍시다. 이해가 안 가지? 0,2를 갖다가 집어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디? 이 식이 어떻게 세워졌나? 얘한테서 얘한테 근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그걸 구해야 되잖아. 근데 접점을 모르지. 그래서 접점을 T라고 가정하고 접선을 그냥 세워버린 거야. 얘기했잖아. 접점의 X좌표가 T일 땐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기울기 F'의 T. 어디 점 지나가? T,FT. 그래서 식 세우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식을 세운 거에다가 그 곡선 밖에 있는 그 점을 대입해서 t를 찾아주면 돼요. 그럼 접점이 찾아져. 그러면 접선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 갔어요?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2t 세제곱, 2t, 마이너스 2t, 날라가죠? t 세제곱은 마이너스 1, t는 마이너스 1. 자, 근데 잠깐만. 이거 3차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기는 했어. 근데 이거 3차 방정식 세워지지. 그러면 t값 몇 개까지도 나올 수 있어. 3개까지도 나올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3개나 2개나 하나. 그 중에 하나밖에 안 나. 0개는 아니야. 3차 방정식은 최소 하나, 최대 3개까지의 실근을 가질 수 있어. 그건 수 어느새 배웠잖아.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 하나가 돼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자, 아무튼 다시.
그러면 여기서 T값이 만약에 3개까지 나왔으면 접선이 3개까지 그려진다야. 최대 여기서 그었을 때 접선이 3개까지도 나올 수는 뭐 이렇게 안 긋고 이렇게 가지. 하나, 둘, 셋. 3개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이해가 가? 이런 식으로 3개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 마이너스를 구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마이너스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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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점에 X좌표 구한 거야. 접점에 X좌표 이거 구한 거라고. 그런데 잠깐, 여기서 접점이랑 기울기 따로따로 구하지 않아도 돼. 왜? 요 마이너스 1을 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접선이거든. 이게 T라고 가정하고 쉬운 식이잖아. 지금 Y는 3T제곱 마이너스 2에 X-T에 플러스 T세제곱 마이너스 2T.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가정하고 세운 접선의 방정식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T에다가 어떻게 하시면 돼요? 1? 뭐야, 마이너스 1? 그냥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접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구했는데 알파, 베타, 감마 3개 나와서 알파 집어넣고 베타 집어넣고 감마 집어넣어서 식세계 구해주시면 돼요. 그게 바로 접선이에요. 필기하시고요. 예제 문제 봅시다. 곡선 위에 점 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거 하나만 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얘 위에는 2,1에서의 접선 구하래. 자, 점 알지? 유진아, 뭐 구해야 되니? 그렇지, 기울기 구해야지. 그래서 뭘 하자? 미분을 하자. 미분해서 기울기 구할 거다. 도함수 구했고,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4-2니까 2야. 즉, 무슨 얘기야? 기울기가 2인 접선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겁나 쉽죠? 끝. 정답. 넘어갈게. 예제 2번입니다. 자, 문제. 그냥 괄호 2번 풀게. 그냥 괄호 2번만 풀고 넘어갈게.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대요.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에 접하고 y는 3x에 평행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렇게 생긴 함수야. 3차 함수예요. 근데 y는 3x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랑 평행한 접선을 구하라는 얘기야. 됐지?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결국에 뭐야? 기울기 3짜리 접선 구하라는 거죠.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똑같다는 뜻이고. 그래서 기울기 3짜리 접선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기울기 알았다. 뭐 구해야 돼? 접점의 좌표. 그럼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 t라고 두고, 따라서 기울기가, 자, t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3t제곱 마이너스 9인데, 그게 3이 된다. t제곱은 12 나누기 3, 4. 따라서 t는 2랑 마이너스 2두 개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뭐 여기는 2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2, 얼마인지 점을 찾으세요. 마이너스 2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9이 18. 그래서 10이야. 2를 갖다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0이야. 따라서 접선 다 구해지죠. Y는 기울기 3, 점의 좌표 마이너스 2, 10. 자, 기울기 3, 2, 마이너스 10. 그래서 Y는 3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끝.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뭘 구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그것에 적절하게 니네들이 미분을 써먹어야 돼, 지금부터는. 공식이 아니에요. 메커니즘을, 메카닉 테란을 이해하세요. 자, 3번입니다.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점이 곡선 밖에 있나 봐. 자, 어쨌든 마이너스 1,1에서 여기 곡선에다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 무슨 생각일까? 나 지금 뭘 몰라? 기울기도 몰라? 접점도 몰라? 둘다 구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뭐 세워야 돼? T방정식 세워라. 이게 생각 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곡선 밖에 점을 할땐 무조건 T방정식으로 접점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T방정식이 뭐냐? 자, X는 T에서의 접선 찾으시면 돼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X는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X는 T에서의 접방 구합시다. Y는 3T 제곱 마이너스 3 미분에서 플러스 3 미분에서 T 대입한 거예요.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까지 이해 갔니? 근데 얘가 접선입니다. 얘가 어디 지나가냐면 곡선 밖에 있는 마이너스 1,1을 지나기 때문에 대입해서 T 구하자란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1,1을 갖다 집어 넣읍시다. 1이랑 마이너스 1 갖다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T방정식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T방정식을 풀어서 우리는 T 값을 구하셔야 돼요. T가 뭐야? 접점의 좌표야. 합시다.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3t, 3t 날라가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는 0. 그치? 뭔가 깨림직하냐? 이상한 거 없지? 자,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요. T값, 인수분해해서 찾자. 뭐 대입하면 0 나오니? 8이 16, 4, 3, 12. 오케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 나오네요. 조립제법 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쟤는 인수분해하니까 t 플러스 2, e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 여기서는 무슨 끝 나와요, 나머지? 허근 나와요. 여기는 허근이에요. 따라서 실수 t는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곡선 밖에 있는 점이 마이너스 1,1에서 접선을 그렸는데 접선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왜? t값이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t는 마이너스 2라고 찾아졌거든? 그럼 접선은 어떻게 찾아? 이제 바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접선이 되는 거야. 굳이 접점의 좌표와 접선의 기울기를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y는 4, 3, 12 더하기 3, 15. X 플러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마이너스 14. 끝. 정답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대입해서 0 나왔잖아. 그러니까 T 플러스 2가 인수를 있어야죠. 다음 개념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공통 접선을 갖는다 또는 두 곡선이 접한다 같은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통 접선을 갖는 경우가 있다. 뭐냐? 두 접선이 첫 번째 접하는 경우야. 두 곡선이 접하는 경우. 자, 두 곡선이 접한다. 두 곡선이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두 곡선이 접한다. 와 두 곡선이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 같은 말이에요. 됐니?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y는 fx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y는 gx라고 하면 여기 점을 t라고 했을 때에 이 곡선 위에 있는 x는 t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자. f 입장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y는 f'의 t에 x-t에 플러스 ft가 되는 거 이해가지? 그런데 얘 g의 입장에서 보자면 y는 g'의 t에 x-t에 gt가 되는 거 이해가지? 근데 요거 결국엔 요거 다 노란색 접선 얘기하는 거 이해가지? 그러니까 결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두 곡선이 접한다. 또는 두 곡선이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간다. 그러면 조건이 두 가지야. 첫 번째, f'의 t와 g'의 t는 같아야 돼.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돼. 왜? 똑같은 접선이니까. 두 번째, 뭐가 같아야 될까?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ft와 gt는 똑같아야 돼. 이게 조건이야. 자, 두 번째. 접점이 다른. 공통 접선의 접점이 다른 경우야. 사실 이게 어려워요. 보세요. y는 fx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y는 gx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접선을 갖는다라고 치자. 여기 접점의 좌표를 내가 알파, 여기 접점의 좌표를 내가 베타라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알파, f 알파가 되는 거고 이 점의 좌표는 베타, gβ가 되는 거 이해가 가지? 그러면은 기울기를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건 딱 한 가지야.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에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gβ 마이너스 f알파라고 세우면 되지. 이게 뭐야? 기울기야, 기울기. 이해 가세요? 그런데 알파에서의 접선이거든. 그런데 베타에서의 접선이거든. 끝. 이걸로 해서 나중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4번 보세요. 자, 예제 4번 보시면은 자, 3차 함수 y는 x의 세제곱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그래프와 2차 함수 y는 x의 제곱 플러스 k의 그래프가 얘네 둘이 교점 a,b에서 공통 접선을 갖는데 무슨 얘기야? 첫 번째 케이스인 거야. 교점이 바로 접점이 되는 거야. 교점은 접점도 교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고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차 함수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공통인 접선을 이렇게 갖는 거야. 여기까지 가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여기를 내가 t라고 잡자. 첫 번째. 무엇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얘 미분에서 t 대입한 거. 3t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얘, 이거 뭐냐? k구나? 어. 내 글씨 못 알아봤어. 얘 미분에서 t 대입한 거. 2t죠? 그 둘이 같은 방정식의 근위인 거야.
방정식 먼저 풀어봅시다. 3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3, 1, 1, 1 마이너스. 그래서 t가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1이라고 나옵니다. 누군지 몰라요? 두 번째 또 만족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ft는 gt. 뭐지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는 t제곱 플러스 k. 됐니? 다음 t의 자 근데 여기다가 정수 k 구하라고? 정수 k 나오나 보자. 야 마이너스를 3분의 1 집어넣었다? 정수가 안 나오네요. 당연하겠지. 자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하시면 1 마이너스 1은 1 플러스 k, k는 마이너스 1. 끝. 자 k가 마이너스 1입니다. 끝났나요? 접선 그냥 구해버리자. 문제에서 접선 구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1이라고 구해진 거죠. t가 1일 때니까. 그럼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찾자. y는 자 기울기 미분에서 1 대입하면 기울기 2고요. x좌표 1, 1 대입하면 y좌표 0. 끝. 접선인 거죠. 이해가니? 나 여기 설명 겁나 잘하는데 이해 안 가나? 자 아, 노래 정리 이거 설명 겁나 짧은데 네, 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 아 근데 설명은 하고 아, 설명 들어. 아 이거 필기해야 된다 니네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평균값 정리라는 거예요. 평균값 정리를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첫 번째 롤의 정리라는 걸 배웁니다. 롤스 띠오리 띠로리. 자 롤의 정리 잘 보세요. 자 어떠한 함수 fx가 자 구간 A에서 B까지에서 A에서 B까지에서 연속하고 그리고 미분 가능하면 아 미분 가능하다고 다음 FA와 FB가 같다면 지금 함수값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야. 자, 요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A라고 하는 곳에서의 함수값과 B라고 하는 곳에서의 함수값이 둘이 같은 높이를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연속하고 미분 가능하면 사실 미분 가능하면 연속한 거지, 뭐, 그치? 자, 미분 가능하고 연속하되 그러면 내가 이어지긴 이어지되 미분 가능 뭐죠? 꺾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면은 그 구간에서 F'의 C는 0인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함수값이 같아요. 그리고 연속하고 미분 가능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딘가에서는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C라고 하는 점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네 두 개가 존재하죠. 어때요? F'의 C는 0인 이거 무슨 뜻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그러한 X좌표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된다. 이게 롤의 정리야. 자, 근데 여기서 더 발전시켜 나갔어. 두 번째, 평균값 정리야. 저기에서 똑같아요. 조건이 똑같아요. 자, 함수 fx가 있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구간 a에서 b까지 연속하고 미분 가능하대요. 그러면 b-a분의 fb-fa는 f'의 c가 되는, 이거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랑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그러한 c점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야. 그럼 쟤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요, 함수값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A에서 어딘가에 있는 B까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얘하 여기서의 뭐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뭐였냐면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야. 걔와 같은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시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평균값 정리야. 무조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것에 따른 문제를 잠깐만 볼게요. 사실 이건 증명이 크게 중요해서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제 볼게요. 예를 들어서 fx가 식이 뭐야? fx가 x는 3제곱이었다고 치자. 다음, 이거 열린 구간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열린 구간으로 써도 괜찮아요. 닫힌 구간 써도 괜찮고요. 다음, 여기서 구간 0,3에서 0,3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f'의 c는 뭐예요? 3-0분의 f의 3-f의 0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c점을 구하여라 라고 했다라고 치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평균값 정리. 3-0분의 f의 3, 27입니다. f의 0, 0입니다. 얼마예요? 9죠. f'의 c는 뭐예요? 미분에서 c 대입하면 되죠? 3c제곱입니다. 그러면 c는 얼마 루트 3이라고 나와서 두 군데 있는 게 아니라 0과 3 사이, 그래서 플러스 루트 3 하나가 존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x3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는 다항함수이고, 그리고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거든. 따라서 0과 3 사이에선 무조건, 이거 함수값 서로 다르죠? f0은 0이고 f3은 27이에요. 그 사이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점이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야.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렇죠.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예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예제 5번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필기하셔야죠. 자,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함수 fx가 저기 3참수 나와있죠? 닫힌 구간 0에서 3 사이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을 구해라. 일단은 확인해봐야 되는 거
다항함수니까 연속하고 미분 가능한 거 맞죠? 그게 존재 조건이거든요. 다음, F0과 F3을 조사해볼까요? F의 0은 얼마라고 나오냐면은 0이라고 나오고요. F의 3 조사하시면 27-27 돼서 0 나오는 거 맞네요. 함수값이 어때요? 똑같지요? 자, 그럼 롤의 정리. 롤의 정리. 뭐예요? F'의 C는 0인 C가 존재해야 된다. 어디에서? 0과 3 사이에서. 해보니까 F'의 C는 3C제곱 마이너스 6C는 0인 C는 0 또는 2가 나오죠? 어때요? 여기 구간 안에서는 두 개가 존재하게 되죠. 아, 사이에서 존재한다니까? 아, 0은 빼야 되네요. 그쵸?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등호 없잖아. 자, 6번 넘어갑시다. 평균값 정렬을 만족시키는 것을 구해보자. 야, 역시나 다항함수죠?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고 연속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1-의 마이너스 1분의 F의 1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은 F'의 C를 만족시키는 C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해야 됩니다. 값을 구해봅시다. 2분의 1은 마이너스 2고요.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라고 나와요. 계산하면 2입니다. 자, 다음 F'의 C는 지금 미분에서 C 대입하니까 3C제곱 마이너스 6C라고 나오고요.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3C제곱 마이너스 6C 마이너스 2는 0 3, 1, 2, 1 맞냐? 뭐가 틀렸니? 1이네요 저거. 요게 1이죠. 그럼 뭐야? 왜 존재 안 해? 2분의 2 3C제곱 마이너스 6C 맞는데?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 그 둘을 빼야 되죠? 뭐야? 근해 공식 써야 돼? 근해 공식 써야 되네요. 근해 공식 써서 C 구하면 되겠죠. 값 안 떨어지게 해놨어. 아이씨. 자, 그 다음 여기 기본 다지기 문제들 다 과제로 하시고 그럼 이제 과제는 그냥 끝까지 다 해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챌린지 빼고 해오세요. 챌린지. 넌 해라. 자. 그 다음 여기가 도함수 활용 2고요. 요거 내용은 뭐 됐고요. 아 잠깐만 요것도 우리 한 번에 해버릴까? 아, 왜냐면 니네 화목, 과, 아, 월목 그러면은 10분 안 해요. 네 마음대로? 네가 선생이냐? 야 내가 선생이거든? 네가 선생이야? 아, 오케이.